아니, 걔가 자꾸 내 자리에 사이다를 두고 가는 것 같아. 너무 대누가 플러팅이잖아. 대누가 좋다고 가나요? 소리야, 음료수 몇 병 줬다고. 커플링이야 진짜. 딱걸로 맞춰. 커플링. 아, 깜짝아. 너 언제부터 있었어? 어제부터 있었다. 근데 이건 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노골적이어서 좀 민망해. 민망해? 구청 가자. 커플이었어. 구청이야 결혼해? 근데 그 사이다 제로였어? 아, 제로 맞는데? 내 생각엔 그냥 모두한테 잘해주는 사람 같아. 파트장님도 제로 사이다를 마시고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네. 우리 우정 영원이야. 그럼 그럼. 짠. 근데 혜진이는 요즘 잘 만나고 있어? 혜진이 어제 헤어졌어. 눈치 챙겨. 근데 너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 백두대간 협곡열차 타러 간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번 아르테미스 나올 때도 많이 긴장되실 것 같아요. 그때랑은 조금 다른 마음이긴 해요. 왜냐면 훨씬 자신은 있어요. 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땐 자신 없으셨나요? 아니, 자신 없다기보다 되게 긴장을 했었어. 그러니까 나락해지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살짝 뭔가 일탈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야 연예인으로서는 좀 좋은데 매력이 좀 있는데 약간 리비처럼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일탈? 그러니까 약간 말까 하는 좀 치명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좋은데. 아르테미스 음방 1위를 했을지 공약. 샤넬백 갖고 싶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음방 저는 1등은? 에르메스요. 저도 나도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너무 안 돼. 버킷백은 안 되고 전 돈으로 백 말고. 아니야 재미없어요. 그러면 음방 1등 하면 제사비로 원하는 명품백 하나 제사비로. 아 근데 그 에르메스는 안 돼요. 버킷백은 안 돼 진짜로. 제사비로.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미션을 하나 드렸었어요. 아르테미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금 그림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그림은요. 저희 선공개곡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 저희의 아르테미스 새 출발의 의미를 담은 꽃길을 걷는 이 소녀를 그렸는데요. 이것은 저고 꽃 내송이는 멤버들을 의미합니다. 괜찮죠? 예뻐요. 이번에 타이틀곡 이름이 버추얼 엔젤이거든요. 너의 마음을 저격하겠다. 이달의 소녀와 아르테미스를 상징하는 달을 그리고요. 또 이건 저희 응원봉 색깔이거든요. 이게 또 저희 팬들인 거예요. 팬들까지. 이렇게 함께 우리 언제나 공존한다. 대표님이랑 6명이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대표님 저희 타이틀 때 머리색 저는 흑발 유지인가요? 타이틀 때 비교하고 흑발 유지하면 되죠? 답을 안 주셔도 저희끼리 계속 최고의 아르테미스 아트 작품은 진솔고객님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미래. 꽃길을 영원히 걸으셔서 승승장구하셔라. 축하드립니다. 상품 있네요. 상품. 아, 상품이요? 상품 스케치북. 입니다. 여기 있다. 진짜! 어머! 마지막 작품. 바로 아르테미스 그 자체입니다. 뭐야? 저주 받은 액자. 아래 한 번만 봐봐. 야, 너 나이 생각해봐. 몇 살이야? 24. 야, 좀 뭐야? 신경쓰잖아! 그냥 서주 씨 나야? 내가. 나가 서주 아니야? 내가 서주.
아니 너 안서야. 너 주서야. 아 그렇네. 나잖아 그러면. 네. 자기야. 준혜야. 다시 선생님. 뒤로 가세요. 지금 앞머리 괜찮아요? 체리가 꼬랑지로 계속 쳤는데. 체리 씨 항상 섹시를 고집하셨는데 항상 귀염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아 네네네. 오늘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아 오늘은 제발 섹시 체리로 한번 보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섹시 체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사 꼭 내주세요. 체리 생일 축하해. 나도 2절이 내 파트 불러요. 아르테미스 애들이 끝나고 오고 있네요. 저기 조아슬 인사해줘. 이건 무슨 캠이라 그래? EV로그 캠. EV로그 캠이야? 응. EV 채널에 올라가는 거야? 응.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영의 친구 조아슬이라고 합니다. 어땠어요 오늘은?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근데 오늘 함성소리 엄청 크던데? 그거 이제 아르테미스 팬들과 아~ 우리 팬들이 합쳐서 같이. 네. 너가 이틀 먼저 데뷔했으니까 선배님이야? 선배지. 이젠 내가 선배야. 이브 선배님으로 써드릴게요. 감사해요. 이 케이크가 뭐냐면요 제 생일이거든요. 오늘 체리 지금 생일 먹게 받는 거야. 체리야 이건 언니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너가 남길까봐 먹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진짜로. 알았어. 아 정지호 선배가 주고요. 같이 먹자. 드시오? 늦게 사냥 같아.